네,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테크 기업 뉴스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의 어썸 테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아, 네, 제가 그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그룹사별로 매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SK그룹을 좀 다뤄볼까 해요. SK그룹은 배터리, 또 반도체 소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 네. 또 제가 SK 온 측에 확인을 해봤어요. 페라리 아시죠? 네. 네, 그 이탈리아 레이싱카 브랜드. 알죠. 이렇게 로고 이렇게 말 이렇게 하고 알죠. 있는 거. 예. 네.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슈퍼카 브랜드인데 SK온이랑 원래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SK온이 2차 전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SK온이 또 신규 수주를 받았다고 해요. 네. 여기서 페라리의 첫 전기차가 2025년쯤에 나올 건데 아직 이제 물량은 확장하지 않았는데 여기 첫 전기차에 이제 SK온의 배터리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아, 저도 진짜 SK온 배터리가 페라리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은 SK온 배터리가 워낙 고성능이에요. 네. 중국산 이제 저성능이랑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들이 SK온의 네. 배터리를 선호하고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거고요. 저도 페라리가 2025년에 이제 첫 전기차 내놓고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비중 한 80%로 가져간다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가 한번 들어간 그런 페라리 저도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네, 월급쟁이로서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SK에서 이제 슈퍼카도 네. 이제 반하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올해 상승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주가는 부진한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그 SK 온이 아직 이제 분할 상장 전이기 때문에 그 네. 모회사인 SK 온이 좀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올랐죠. 네. 예, 올해 좀 올라 최근에는 약간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SK 그룹의 지주사인 SK가요 올해 네. 두 자릿수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도 두 자릿수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맞아요. 예, 주변에 전세대출 금리 막 올라가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SK도 마찬가지로 특히 SK가 왜 금리에 민감하냐면은 네. 투자형 지주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혁신 미래를 보는 이제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네. 수식에 금리를 넣어요. 근데 이 수식상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네. 그렇기 때문에 SK가 투자했던 성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SK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제가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한국은행이 또 3년속 금리 동결 유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점점 고점 찍고 하락을 한다 치면은 네. 그러면 SK 주가가 또 역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싼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SK 반도체 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가가 좀 안 좋아도 그래도 투자는 또 이어가야죠. 그 SK가 캐시카우인 SK 하이닉스를 위해 가지고 지난주에 반도체 소재 업체를 하나 샀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에버텍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그 특수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반도체 패키징할 때 특수 접착제가 필요한데 이게 네. SK 하이닉스랑 또 연을 맺어서 이어왔던 회사인데 이 회사를 삼으로써 포석은 뭐냐? SK 하이닉스를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SK 하이닉스를 위해서 네. 수직 개화를 해주는 거죠. 예, 좀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해주는 거지. 이게 그 SK 그룹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기존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왔거든요. 네. 2015년에 OCI 머티리얼즈, LG 실트론 다 인수했고 지금 SK 머티리얼즈, SK 실트론으로 이름 바꿨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SK에 많은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계열사의 동향은 네.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CDMO를 한 SK 팜테코라고 있습니다. 네. SK 팜테코가 이제 프리 IPO를 좀 앞두고 있다고 해요. 프리 IPO라는 게 이제 상장 전에 이제 지분 투자를 받는 건데 좀 사모 투자 펀드 좀 바이오 산업에 좀 익숙한 사모 투자 펀드 위주로 좀 프리 IPO를
이제 투자 설명서를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 네. 시너지를 좀 키우기 위해서요. 숏리스트가 6곳으로 좁혀졌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팜테코가 한 6천억 원 정도 조달을 하지 않을까 또 최대로 기업가치 한 5조 원 정도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SK팜테코가 지금 미국의 CBM이라는 CDMO에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2대 주주예요. 네. 자금을 조달하면 이 회사를 또 사지 않을까, 더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SK가 진짜 바이오 쪽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지분 투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참 많이 하고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바이오 찍고 또 많이 좀 달려나가는 것 같고 또 SK 최태원 회장의 또 자녀분들 보면은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뭐 바이오적으로 커리어를 많이 쌓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만 봐도 좀 읽어지죠. 뭐 지난주에 뭐 재산분할 관련해서 탄원서도 냈던데 뭐 그건 좀 원만하게 좀 해결되기를 바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계열사 얘기 나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백신으로 원체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데 되게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얘네가 돈이 어디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또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궁금해가지고 재무제표도 찾아보고 하니까 실제로 돈이 많아요.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있는데 단기 금융 상품이랑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합치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돈이 많아가지고 싫다 넉넉하니까 투자하는데 무리 없겠다 싶고 투자를 하면 이제 경북의 안동에 네. 안동에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의 설비 좀 늘리고 그리고 좀 토지 좀 더 사가지고 공장 규모를 키울 것 같아요. 이게 안동이 우리나라 안동이 바이오 산업단지로 이제 거듭나고 있어요. 네. 미국의 이제 보스턴이나 휴스턴 같은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하회 마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인천 송도에서도 또 연구 그게 R&D라 하는데 네. 연구 및 공정개발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를 좀 늘려나가는 게 좀 하반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CDMO 관련해서도 또 역량을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게 코로나 백신도 있었지만은 미국이었나? 글로벌 제약사 한 곳에서 에볼라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네. 또 그 CDMO 주문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SK의 바이오나 배터리,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테크 기업들의 동향을 좀 이야기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뭐 산업 재기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SK와 관련해서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